국립암센터 도착을 했고요. 진료를 받으러 지금 병원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 들어가서 이제 진료를 받고 그리고 나올 겁니다. 네, 여기 이제 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병원 안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나올 겁니다. 네, 여기 이제 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병원 안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국립암센터를 다녀오면서 오는 길에 다이소가 큰 게 하나 있어가지고 들려서 또 지난번에 이제 구매를 하지 못했던 거 하고 이번에 이제 깔망을 제가 다 썼어요. 그 삽목판을 만드느라고 깔망을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깔망을 요거 미끄럼 방지 시트 제가 쓰는 깔망이죠. 해서 이제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검정색으로 깔망 모양 비슷한 걸로 제가 구매를 해왔었는데 요거는 이제 더 이 구멍이 촘촘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작은 가루 같은 게 덜 빠질 것 같아서 요번에는 요걸로 구매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번에는 요 자르는 모양은 없었는데 요번에는 요런 것도 나오고 뭐 서랍 속에도 깔기도 하고 조금 이제 포장이 다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지난번에도 사이즈는 요만큼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40이었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40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구매를 해왔는데 한번 이제 나중에 사용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조금 얇은 타입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은 조금 다른 거예요. 지난번 거 하고. 그래서 요거 이제 구매를 해 갖고 왔고요. 저는 이제 그 깔망 대신 요걸로 항상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요걸로 구매를 해 왔고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철망에다가 이렇게 거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원래는 조금 큰 거 2,000원짜리로 몇 개 이렇게 걸고 있는데 요거는 합은 한 개에 하나씩 이렇게 걸 수 있는 걸로 제가 개당 1,000원씩에 세 개 구매를 해 갖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여기 제가 그 분갈이하는 테이블 위에다 놓고 쓰려고 이렇게 나무로 된 거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요. 요거를 구매를 해 갖고 왔어요. 분갈이하고 나서나 이렇게 화분 같은 거 올려놓을 수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요거 하나 데리고 왔답니다. 여기다 이제 사용을 할 거고요. 오늘 국립암센터 검사가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뭐 피검사하고 CT하고 뭐 여러 가지 검사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이제 또 그 관리 차가 이제 3개월 차가 되기 때문에 검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는 길에 조금 그래도 큰 다이소가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다육이한 때도 사용을 하지만 제가 또 일상 생활에서도 요거는 많이 이용하는 거고 자르기도 쉽고 잘 이렇게 구부러지기도 하고 해가지고 또 양도 많고 15m나 되니까 그래서 요거 구매를 해갖고 왔고 요것도 1,000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난번에도 요거 두 개를 제가 구매를 해갖고 왔었는데 요거는 이제 선반입니다. 2단으로 된 거 지난번에 구매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이소에서 이번에는 이제 지난번 그 다이소가 아니고 다른 다이소를 갔는데 역시 거기서도 이렇게 1단으로 된 선반은 판매가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 다리도 지난번 것도 검정색으로 그렇게 가져왔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거고요. 이것도 이제 조립을 해가지고 아이들 또 놓고 사용을 할 건데
생각보다 좀 많이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돋보일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냥 이제 뭐 바닥에다라든지 놓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한 개에 5,000원씩 두 개, 10,000원입니다. 다이소에서 쇼핑까지 마치고 그렇게 왔는데, 요 두 개 다 조립을 했고요. 여기 이제 철망이라든지, 바구니, 요거 와이어,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쪽에 또, 진열 그 다이, 그 조그만 거 2,000원짜리, 이렇게 해서, 다이소까지 다녀가지고, 병원 갔다가 오는 길에 쇼핑까지 하고, 그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이소 언박싱까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세요.